건강에 투자하라. 안녕하세요, 윤약수입니다. 오늘은 짧게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고약사님 채널을 자주 보는데 거기 댓글을 쓴게 있어요. 고약사님이 영양제를 이렇게 많이 드시는데 이렇게 먹어도 괜찮나요? 자주 듣는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에 대해서 고약사님께서 영양제 장기 복용에 대한 좋은 영상 많이 올려주셨으니 참고하시라는 뜻에서 댓글을 남겼는데 거기에 저도 하루에 10개 이상 먹고 있습니다. 안심하세요. 이런 뜻으로 댓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그 댓글에 어느 분이 뭐 영상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못 믿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보고 싶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점심을 먹는 거 제가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카메라를 틀었습니다. 제가 포장을 한 건데 루틴으로 먹는 거에 여기에 하나씩 까서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이게 칼슘, 마그네슘 복합제에 종합 영양제 비타민, 우리나라 거예요, 이건. 비타민 D 5000IU짜리고, 이건 MSM이고요. 이거는 관절 영양제고, 이건 코엔자임 Q10 200ml짜리. 그리고 방금 냉장고에서 꺼낸 RTG 오메가3. 그리고, 이거는 이거 닥터스 베스트. 요즘 이제 운동하는데 관절 보호 목적으로 이거 먹고 있습니다. 글루코사민, 콘드로이친, MSM, 히알루론산. 전 보통 두 알씩 먹어요. 총몇 개가 될지 모르겠네요. 집에서 또 탈모 영양제도 먹고, 집에서 또 먹는 게뭐 있지? 집에서 또 다른 오메가3랑 뭐 가말리놀렌산이랑 다른 영양제도 따라 먹고 있어가지고, 탈모에 효모하고, 그 맥주 효모하고, 엘시스테인, 비오틴 이렇게 따로 먹고 있거든요. 그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이건 저 비타민하우스 루테인. 보이실려나 모르겠네. 둘, 넷, 여섯, 여덟, 열. 아, 이거는 열 알이 맞네요. 이렇게 열 알이고. 참고로 이건 보이차인데 연하게 해서 괜찮습니다. 네. 물 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물이랑 드세요. 그리고 공복에는 이 프로바이오틱스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락토브액. 약국에서는 이제 락토브액을 팔기 때문에 이걸 먹고, 집에서는 그 닥터모콜라라든지 뭐 이제 드시모네 유산균이나 이런 다른 고급 유산균들을 따라 먹고 있어요. 네, 이렇게 먹었고 또 프로폴리스도 가끔 먹는데 제가 지금은 먹지 않아요. 이제 뭐 감염증이 있을 때 그때 빨리 나으려고 먹는데 지금은 먹으면 안 되죠. 다른 영양제랑 같이 먹으면 안 좋은 성분. 그리고 유산균제도 이따가 소화가 좀 되고 나서 먹을 예정입니다.